오늘 장시간 같이 해주시는 분들 너무 아, 감사드리고요. 자, 이게 여기. 임순연신가요? 아, 연임순신가요? 연임순. 아, 네. 네네. 아, 아닙니다. 저 정기용 선수하고 굉장히 친하고, 싫어하진 않아요. 하지만 게임을 같이 하는 건 싫어합니다. 저로 한볼 받는 거, 예, 제 허리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같이 게임을 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예, 정기용 선수 굉장히 훌륭하고 인품 좋고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 안 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시작합니다. 정규웅 선수 화이팅이라고 경재가 응원하네요. 자. 자, 첫 번째 세트입니다. 와. 송일환 선수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지금 경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주무기인 강력한 발리 드라이브 아, 나왔죠? 네. 사실 지금 저런 샷을 좀 간간이 많이 섞어야 오늘 경기에서 네. 예, 힘들지 않고 예,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아, 들어요. 네. 네. 자, 와, 두 선수 다 지금 그 송일환 선수는 테크니에서 스폰을 받는 선수고 그 정규웅 선수는 덧노브에서 스폰을 받는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두 덧노브과 테크니의 대결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초반에 정기용 선수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결승전이라 좀 긴장이 되나요? 오히려 송일환 선수는 아까 지금 준결승전도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네. 준결승전보다는 샷이 조금 더 날카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네. 자, 다시 또 따라잡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로봇 보여줬죠? 네, 찬스 왔는데요. 확실히 정기용 선수도 지쳤어요. 저 정도 네네. 받을 아마 수 오전 있었던, 경기였으면 네, 네, 끝까지 받아냈던. 쫓아가서 받았을 텐데 예, 힘든지 중간에 포기하네요. 자, 날카로운 발리드롭 지금 공격 성공하죠. 그래서 송일환 선수 물론 이기고는 있지만 네네. 지금처럼 정기용 선수가 앞에 친 공을 다시 받아서 앞으로 치는 것보다는 네. 네, 약간 좀 띄워주거나 때려주는 쪽으로 힘들지만 좀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은 좋은 드롭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렇게 뒤쪽으로 좋은 길이를 만들어 놓고 앞쪽에서 오는 공을 그 카운터 드롭으로 받아치는 거 굉장히 기초 전술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굉장히 자신 있게 잘 쳤어요. 부드럽게 공을 살렸. 아, 자. 아쉽네요. 송일환 네. 선수 어려워서 백월을 그로 쳤는데 수비한 그 공이 거거든요. 예, 옆벽에 붙으면서 정기용 선수 쉬운 찬스를 못 마련했어요. 오히려 네. 예, 스트로크 어렵게 상황에 걷어내면서 걸렸죠. 예, 네. 스트로크를 잃었습니다. 아, 지금 뭐 발리 크로스 드롭은 포핸드, 백핸드 뭐 구별 없이 다 네, 성공시키고 굉장히 있습니다. 예리해요. 네. 아, 자, 이번엔 드라이브 샷으로. 네, 옆벽에 아주 잘 붙었어요. 네. 저런 드라이브까지 만약에 정기용 선수가 계속 성공이 된다면, 예, 송일환 선수로서는 굉장히 피곤하죠. 네. 네. 드롭 놓고 앞에 있는 드라이브도. 샷도, 예, 앞에 있는 샷도 날카로운데 드라이브마저 저렇게 옆벽에 잘 붙는다 그러면 네.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 예. 자, 이번에는. 송일환 선수의 드라이브 길이가 좋았죠? 자, 네. A5 게임볼 상황이 됐네요. 첫 번째 네. 세트. 좋은 샷인데요. 아, 네. 네. 좋은 드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타이밍을 잡으면 사실 네. 앞으로 뛸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송일환 선수 앞으로 뛰다가 네. 역동작에 걸렸는데 저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송일환 네. 선수로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 왜 임정현 선수 강력한 드라이브 때문에 T존에서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를 이용해서 보스트 공격하듯이. 아, 자. 그래서
본인만의 강력한 어떤 주무기가 하나 있는 게 상당히 상대 선수에게 주는 압박감이 아, 그럴 것 크거든요.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연습할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샷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예, 가지고 계시면 아마 상대 선수에게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줄 겁니다. 네. 자, 레스상황입니다. 네, 7A시죠? 자, 따라가느냐, 한 세트가 끝나느냐, 한 세트를 가져가느냐. 자, 여기서, 자, 네, 다시 잘 가. 받았는데요. 와, 정말. 야. 신이 내린 드롭이네요. 네, 정말 자, 지금 8대 8로 다시 저런 잡았어요.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금 한 점이면 첫 번째 경기를 내주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맞습니다. 자신 있게 또 정확하게 드롭을 칠수 있다는 거, 예, 제가 정규영 선수가 친구가 없다고 하는 이유죠. 이 중요한 사항이. 아, 잘 따라잡았는데 마지막 포스트가 다운이 됩니다. 아, 네, 아쉽습니다. 잘 따라갔는데, 예, 네. 마지막 샷 송일환 선수의 그 길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자, 하지만 여러분. 뭐,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네, 좋은 경기였다고요. 아. 네. 자, 우리 잠시 쉬는 동안에 이제 두 번째 세트. 자, 마지막 세트가 될수 있으니까 포인트 한번 할까요, 선생님? 포인트 맞히기? 아, 해야죠.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두 선수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받겠습니다. 점수 그러면 스코어. 이 세컨 게임의 스코어를 저희가 맞히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두 번째 게임을 할 건데 그 게임의 스코어를 맞추는 분께 자, 테크닉 여기 가방. 관중분들도 예, 네, 참여를 참여하실 수 하시죠. 있습니다. 네. 네, 예, 가방을 관중분들도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자, 세컨 스코어 게임의 맞추기. 스코어, 예, 승자와 스코어를 한번 올려보시죠. 네. 자, 여기 현장에서도 지금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자, 지금 송일환 선수가 쉬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알고 있어서 지금 송일환 선수는 자리를 옮긴 것 같아요. 아까 노원갑 선수는 몰라가지고 계속 잡혔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스트레칭하는 척도 하고 예, 굉장히 이제 물도 멋있게 먹고 예. 네. 아, 도망가는군요. 네. 자, 우리 미화 들어왔네. 자, 9대8로 규용오라분이 역시 덧놈이라 또 네. 규용오라분이 지금 응원하는구나. 굉장히 박빙이에요. 뭐 송일환 자, 선수, 정규용 선수 공공의 저는 눈빛 네. 9대6. 정규용 선수 표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자, 나오네요. 원윤 예상외로. 스쿼시님이 9대7. 송일환 승. 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확실히 송일환 선수 승이 많죠? 네. 네. 한번 자, 9대 지켜보겠습니다. 5를 되게 많이. 자, 지금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자, 여기 중에서 철벽까지만, 네, 철벽님까지만 받겠습니다. 아, 자, 연윤 선수까지만. 아, 계속 올라와. 어떡해. 자, 여기까지만. 박상현 님까지만 9대 7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세컨 게임에서 정규영 선수가 조금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 네, 좀 드라이브의 길이를 조금 더 생각해서 샷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물론 이제 강한 드라이브를 치긴 했지만, 네. 예, 서비스 박스 앞쪽에서 떨어지면서 조금 송일환 선수에게 역습을 당했는데, 지금처럼 길이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높이 안 맞았죠? 네. 아, 정규영 선수. 확실히 피곤해요. 네, 너무 예, 오늘 많이, 예. 경기가 많았고 뭐 지쳐 복식 보입니다. 예, 단체전 개인전 결승까지 네,까지. 올라오는데 또이전 경기가 그잘 뛴다는 네, 김성태 김성태 선수 선수와의 아니었습니까? 사랑이 또 네. 있었고, 또 오늘, 정규영 선수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 상당히 네. 힘든 그 게임일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뭐 그렇습니다. 송일환 선수 안 피곤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회복 능력은 네, 나이를 못 쫓아가는 거니까. 아, 네. 지금 첫 세트를 가져갔기 때문에 송일환 선수가 조금 더 편안하게 자기 샷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네.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준결승전에서 네. 샷이 그렇게 예리하지 않았는지. 지금 보니까 제가 준결승전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조금 더 날카로운 샷을 연습해야 된다. 뭐 그게 그걸 있었으면 들었던 게 좋겠다. 아닐까요, 뭐 지금? 네. 잠시 쉬는 동안에. 든다고 바로 할수 있으면 저 선수 신입니다. 와, 이번에는 보스 공격 성공합니다. 네. 네.
송혜란 선수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서 샷이 상당히 날카로워졌어요. 네. 네. 오히려 정기훈 선수가 놀랄 정도로 샷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멋진 아, 로브예요. 로브. 네, 길이가 너무 좋았죠. 굉장한 자신감인데요. 네. 지금 볼 로브 터치하는 거 보니까 네. 연습하듯이 터치를 했어요. 결승전에서 저런 샷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네. 보는 사람도 떨리는데 아. 치는 선수는 막상 치는 선수 얼마나 그럼요. 떨리겠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한 자신감이네요. 자, 이 상황에서도 크로스 발리 드롭을 네게다 놔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정경훈 선수. 네. 두 선수 다 뭐. 와. 네, 누가 날카로운지 대결하고 있네요. 네, 피나겠습니다, 이러다가. 자, 굉장히 3-5입니다. 날카로워. 네, 좋은 샷이에요. 아, 이번에도 길이 좋았죠? 네, 찬스인데요. 짧게 칠까요? 아. 길게 치는 척 하면서 역시 짧게 치네요. 영리합니다. 자, 다 따라 올라왔어요, 지금. 네, 4-5입니다. 지금 예상했던 분들은 좋아하시죠? 네. 네. 스코어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와. 지금 다 잡았나요? 5홀이든. 와. 네, 역시. 일단 거의 뭐 9대7, 9대8을 예상하셨는데 상당히 근접하게 지금 스코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자, 저렇게 큰 역전. 백스윙에서도 저런 그 섬세한 드롭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진짜 정규홍 선수 뭐 드롭 하나만은 자 자타가 인정합니다. 네. 와, 이번엔 서브까지. 네, 행운도 와, 따라주는데요. 네, 자 여기서 송혜란 선수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예, 한 템포 쉬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예, 지금 갑자기 경기가 확 전환이 됐는데 예, 네. 송혜란 선수 조금 더 루즈하게 경기를 좀 피해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 좋아요. 아, 네, 잘 지금도 점수 올렸어요. 좋습니다. 계속 또잘 뺐네요. 드라이브. 드라이브로. 더블 힛이라고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야, 매너도 좋아요. 네. 정확한 요거는 나덥입니다. 네, 라켓에 네. 두번 맞았다고 보스트 치면서 네. 인정하고 샷을 치지 않았어요. 자, 게임볼인가요? 굉장히 정직한 자. 선수입니다. 와, 자, 지금 9대5로 지금 예상하신 분이 있었나요? 정규용. 9대5 예상이 있었나요? 지금 못 봤는데 자, 9대6까지는 본것 같은데 9대5로 9대5가 예상하신 분이 누군가요? 자, 어디 볼게요? 찾아볼게요. 9대7, 9대8 있네요. 있어요? 아, 9대5? 근데 송 선수입니다. 송 선수 우승이라. 자, 우리 지금 맞춘 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3세트 다시 가겠습니다. 자, 3세트. 네, 자, 없습니다. 스코어 맞추기 할게요. 자, 누가 이길지 정말 남자 결승 진검승부를 하고 있네요, 두 선수가. 네. 네, 지금부터 서드 빨리 게임. 올려주세요. 네, 서드 게임 들어갑니다. 지금 자, 선수들 송혜란 들어가기 선수 전까지 좀 쉬는 받겠습니다. 시간에 계속 스트레칭을 하는데 예. 약간 어디가 불편해 보여요. 네, 아. 허리가 좀안 좋은가요? 자, 중간 이후에 갑자기 볼이 좀 정규용 선수 볼이 날카로워지면서. 네, 자. 어디가 부상이었죠? 송혜란 선수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 근데 아까 자기들끼리 말할 부상이라고 수 하지 없는 않아? 부분이라고 남자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현재 그런 160.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현재 163명 시청 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남자 결승 같이 해주세요. 오늘 장시간 게임 있는데 오늘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자, 마지막 경기. 자, 스코어 예상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네,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이제 치고 싶어도 더못 치고 하고 싶어도 네. 더 못하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두 선수 자. 힘들겠지만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좋아요. 송혜란 선수 와. 수비해야죠. 네. 아, 멋진 샷이었어요, 정말. 네. 네.
아, 그리고 송인환 선수 작전 잘 짜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수비해야 돼요. 초반에 정규영 선수 샷, 제 생각에는 한 4점까지만 받아주면 아무리 천하의 그 정규영 선수라도 결승전 마지막 경기에서 쉬운 드롭샷, 날카로운 드롭샷 치기 어렵거든요. 네, 송인환 선수 조금 더 집중해서 수비할 필요가 있죠. 와, 이번에 네개 맞았어요. 아, 자. 저런 샷은 정말 좋아요. 힘들이지 않고 그냥 오는 탄성을 이용해서 가볍게 각을 이용해서. 전완근만 네네. 이용하는 전완근. 네, 팔뚝꿈치부터 손목까지 되어 있는 그 근육 방법을 사용해서 가볍게 이렇게 내리는 그런 탑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더 이상 스코어는 받지 않습니다. 지금 네. 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 우리 스쿼시 헐링님까지만 저희가 스쿼시를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네네. 정규용 선수 입장에서는 오! 지금 송혜란 선수가 짧은 샷에 대해서 아주 작정하고 받겠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긴 드라이브를 치는 게 좋아요. 아. 조금 더좀 무지하게 지금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잘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위험했습니다. 저렇게 좀 밋밋한 저런 드롭샷 지금 송혜란 선수 샷감도 나쁘지 않은데 좋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사실 않죠, 송혜란 네네 선수? 송일환 선수 먼저 발리로 네, 송혜란 선수 원래 저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잘 보이는 선수가 아닌데 제 네네 생각에는 근육의 피로나 아니면 몸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정을 좀 빨리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자,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시선이 빨리 떨어졌어요. 사실 어렵지는 않았는데 송혜란 선수 보면서 시선이 좀 빨리 떨어졌어요. 좀 집중해야 됩니다. 저런 게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시선이 빨리 떨어진다던가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걸음이 늦다던가 그런 거. 지금 받은 거죠, 정경 선수? 네, 아까 말씀드렸던 원피스의 고무고무가 한번 나왔네요. 굉장히 저희 그긴 팔을 때는 이용해서. 가제트라고, 가제트 영상 아, 만화에.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고무고무만 알고 있어서. 왜 이러세요, 선생님? 자, 5, 4, 2. 굉장히 바뀡이죠. 와, 5볼인가요? 또 시도 때도 없이죠. 지금 나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때리는 줄 알았어요, 송일환 선수. 그래갖고 스텝이 뒤쪽으로 한번 갔는데 네. 아, 드롭이 나오네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려. 길이 좋았어요. 와, 정확한 아, 이거는 길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네네, 너무 물론 이제 좋은. 정규현 선수 체력이 있었으면 받을 수 있는 샷이긴 한데 그보다 송일환 선수의 그 샷이 상당히 길이가 길이가 좋았어요. 엄청 좋았죠. 네, 맞습니다. 굿 랭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도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그 길이가 좋은 샷들은 뭐 아무리 강한 드라이브를 가진 선수들도 뽑아내기가 어려운 사실이라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안타깝네요. 지금 그 정기용 선수가 백월을 치면서 라켓에 있던 그 충격흡수하는 맷볼, 작은 볼이 빠졌는데. 덧노베만 있는 그 볼이 빠져서 사실 경기가 계속 진행되면 스트로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송혜란 선수 로브를 실수를 했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경기에 작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와, 멋진 샷입니다. 자, 조금 지금. 짧았어요. 정기훈 선수. 크로스가 조금 짧았습니다. 송혜란 선수 놓치지 않고 진짜 본인의 주먹인 강력한 드라이브로 드라이브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아, 또 아, 자. 빠졌죠? 자, 매치 포인트가 되네요.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면 대부분 신경 쓰여서 빼는데 끝까지 끼네요, 정기용 선수는. 대단합니다. 자, 매치볼인데 이제 집중해야죠, 끝까지. 네, 맞습니다. 와,
판단했습니다.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네, 받아야죠. 아~ 이렇게 해서 송일한 군이 9대6으로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네. 9대6으로 오늘 정기훈 선수 합니다. 오늘 유감없이 드롭샷, 네, 본인이 잘 가장 잘 치는 드롭샷 보여줬고, 네네. 그다음에 송일한 선수는 진짜 칭찬하고 싶네요. 네.